중세시대가 끝나고 고딕 양식이 조금 있을 때 이 성당을 시작을 했어요. 피렌체가 조금 돈을 벌기 시작한 거지. 우리도 좀 큰 거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맨 처음에 지으려고 그런 건 고딕 양식으로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첨탑으로 쫙쫙 올라가는 거. 그런데 가다가 보통 뭐 하나 짓는 동안에 몇백 년이 가기 때문에 설계한 사람 죽고 그거 원래 짓겠다는 권력자도 죽고 뭐 이런 식이에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 유행이 바뀐 거야. 유행이 바뀌었어요. 고딕으로 하려고 했는데 고딕 양식이 이제 너무 후진 거야. 이탈리아 애들은 고딕 양식을 되게 우습게 봤었어요. 네, 원래 보트족이 엄청 유럽을 휩쓸었던 야만족이거든. 네. 나중에 이제 흡수돼 갖고 사라졌는데 거의 고틱이라는 걸 비칭으로 썼대요. 형편없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북방민족의 야만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로 안 하다가 예. 겨우 완성시킨 건 밀라노계 유일해요, 사실은. 나머지는 고틱이 약간만 섞여 있을 뿐이야. 원래 고딕은 이렇게 뾰족뾰족 하잖아요. 얘네들이 이걸 갖다가 팔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위에다 이렇게 해서 지으려고. 두오모, 두오모는 도움이거든요. 네. 두오모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42m나 돼. 하려니까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20년을 내버려 뒀어요. 지붕 없이? 지붕 없이. 문제는 어떻게 짓냐 이거죠. 근데 당시에는 이런 걸 다 설계 경기를 해요. 설계 경기, 경쟁을 시키는 입찰, 경기. 경쟁 입찰. 근데 우리는 이제 설계 경기라고 그래요. 이게 오디션이에요. 오디션. Some say they dreamt too large, that their ambition outstrips our abilities. 그걸 했는데 거기서 브루넬레스키가 당선이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아이디어가 그야말로 정말 천재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몇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지름이 넓어. 지붕에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아, 여기서 좀 쉬었다 갑시다. 네. 이 사이가 안지붕과 바깥지붕의 사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 이게 아니고 이게 바깥이에요? 이게 아니고 바깥지붕. 아. But two domes. 바깥지붕하고 안지붕을 만들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가운데 비어 있잖아요. 요 사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사이. 우리가 바로 있는 사이. 요가 비어 있으니까 지붕의 무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공간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엄청 많이 줄어드는 거지, 그럼. 안에 지붕과 밖에 지붕을 두 겹으로 만들어요. F equal MA 세계에 살기 때문에 무거우면 그냥 무너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밑에 이제 뭘 지으려고 그러면은 가설물을 만들어요. 우리 이게 비계라고 그러는 거. 이걸 만드는, 이걸 주로 이제 나무로 만들거는데 너무 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이걸 만들 자신이 없는 거야. 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모으게 팔각형 꼭지점마다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틀을 만들어. 이렇게 수평으로도 갈비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고 나니까 나머지는 벽돌을 쌓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는 거 아니에요. 비계가 필요 없는 거야. 쌓으면서 밟고 올라가면 돼. 밟고 올라가면 되니까. 벽돌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 헤링본이라고 아세요? 예, 예, 예. 남자 예. 저가 그렇게 쌓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리면서 힘을 받는 거야.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지. 자체에서 물려서 역학적으로 안정이 안전해지는 거야.